그저께입니까? 우리 보좌진이 김순경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.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저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분이 당했어야 될그 비참함과 그 시련들,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후보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에 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깊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. 우리 후보자께서 검사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것을 파헤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됐다는 그런 모습들, 그런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. 그 치명적 피해자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.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인 언론사를 규제하고 인허가를 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. 그런 과정에 또 다른 치명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, 냉철한 머리, 이두 가지를 겸비를 해야 훌륭한 공직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과거에는 냉철한 머리를 더 중요시할지 모르겠지만,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리더의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따뜻한 가슴이 55는 돼야 되고, 냉철한 가슴이 45 정도 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, 위원장으로서 이 방통위원장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,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고 그분과 함께 공감하고 진실되게 사과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평생 저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 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이 본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피해자일지 모르지만 그분 입장에서 치명적 피해자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기관장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